내년 4월 10일 열리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광주시민연대가 출범했습니다. 2024 총선 광주시민연대는 현재와 같은 거대 양당 기득권 독점 구조하에선 정치에 대한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정쟁만 난무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제도 개혁과 내년 총선을 대비해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심화돼가는 거대 양당 기득권 독점 정치를 타파하고 다당제를 활성화시켜 정치의 경쟁과 활력을 불어넣는 것.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 첫째, 사표를 방지하고 민심이 그대로 표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둘째, 국회의원 세비 동결 또는 축소 등 특권 폐지를 전제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셋째, 공론화 등 유권자의 참여 보장을 통해 국민이 함께하는 선거제도 개혁 등을 전제로. 이어 연대는 국회는 지난 21대 총선 때 약속했던 대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것과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정치 다양성 확대를 위해 의원 정수를 확대할 것 등을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